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배틀그라운드를 아이패드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아이패드 6세대입니다. 어떻게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리얼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시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실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빈 상태에서 누가 빨리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승리. 자, 최종적으로 뜨는 걸 볼 거예요. 오, 승리. 아이패드 6세대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뿅, 끝. 와, 아이패드 6세대는 벌써 로그인이 되었어요. 네. 네, 뭐 이제 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똑같아졌어. 네. 자,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에 얘가 아이패드 프로가 훨씬 더 큽니다. 딱 봤을 때도 시원시원하고요. 움직임이랑 굉장히 부드럽고요. 일단 화면이 엄청 크니까 게임 플레이 하기에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죠? 한번 아이패드 6세대 보여드릴게요. 자, 보고. 자, 아이패드 6세대 이렇습니다. 보면은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6세대나 이 속도에서 느끼는 그런 뭐 이게 또 좀 더 버벅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게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 6세대가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지금 지금 총을 얻어지 못해가지고 도망가야겠네요. 총? 프라이팬이 총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들고 가면 총을 막을 수가 있대. 다 집이 안 나와요. 이상한 일이 들려서. 저기 있다. 집. 이만해. 저거 사격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이게 워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격을 했고요. 자, 바꿔볼까요? 근데요. 누가 저한테 총을 봤어요. 자, 바꿔볼까요? 자, 그 앞에서 하세요. 일단 아이패드 프로도 굉장히 부드럽고 아이패드 6세대도 뭐 속도에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6세대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한번 이럴 때 아이폰으로 하는 느낌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도 제가 바로 중간에 이 아이폰 10으로 연결하니까요, 바로 게임이 연결돼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 모르셨죠? 이런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로 하다가 제가 그 화면 이걸로 로그인 하니까 그 여기로 그 게임 데이터가 옮겨왔습니다. 일단 아이폰 10으로 하는 느낌은 굉장히 꽉 찬 화면에서 즐긴 느낌이라서 되게 느낌이 좋아요. 자, 요걸로 하는 느낌은 어떤가 보세요. 폰으로 어떤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에서. 자, 일단 화면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사실. 아이패드를 하고 싶어요? 이 아이폰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할 거예요. 네, 왜 이게 더 좋아요? 저는
아이패드가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아, 좀 더 잘 되고. 네. 그리고 좀 더 화면이 밝아서 좀 더 좋아요. 네, 지금까지 아이패드 6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10.5, 그리고 아이폰 10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게임 플레이가 되는지 확인이 되셨죠? 네. 그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으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